5년째 거품 샤워를 멈춘 의사가 밝혀낸 클린 습관에 관한 본격 탐구 보고서. 거품의 배신. 프롤로그. 샤워를 하지 않은 지 5년째다. 현대인이 생각하는 샤워의 정의에서 보면 그렇다. 가끔 머리를 감기는 하지만 샴푸나 컨디셔너는 쓰지 않고 손 씻을 때를 빼고는 비누도 쓰지 않는다. 깔끔해 보이려고 사용하던 각질 제거제와 보습제, 체취 방지제 같은 것도 끊었다. 모두에게 나처럼 하라고 권할 마음은 없다. 이것저것 따지려니 힘들었을 뿐이다. 하지만 덕분에 내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마음 같아서는 송구하고 도덕적인 이유로 샤워를 그만뒀다고 말하고 싶다. 보통 미국인 한 명이 샤워할 때 아주 깨끗한 물을 약 75리터나 흘려보낸다고 한다. 그 물은 석유로 만든 세정제와 열대 우림을 밀고 개간한 땅에서 제조한 팜유로 만든 비닐을 잔뜩 머금고 있다. 이런 바디케어 제품은 연료를 태우는 배와 기차에 실려 전 세계로 운송되고 제품에 들어있는 방부제와 미세의 플라스틱은 호수와 개천으로 흘러들어가고 식량과 지하수에 스며들어 다시 우리 몸으로 돌아온다. 매장마다 잔뜩 진열된 제품은 생분해되지 않는 플라스틱 통에 담겨 팔리고 버려진 통은 바다로 떠내려가 한때 모여 섬을 이룬다. 안타깝게도 고래들은 그 섬을 짝짓기 대상으로 착각하고 만다. 사실 고래 이야기는 그냥 해본 말이고 절대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그렇지만 이왜 이야기는 내가 샤워를 그만두기 시작했을 때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몇십억 인구가 매일 욕실에서 습관처럼 하는 일상이 초래한 결과다. 내가 샤워를 그만둔 계기는 사실 단순했다. 나는 뉴욕으로 막 이사를 왔는데 이곳은 모든 게더 작고 더 비싸고 더 난해했다. 얼마 전 기자가 들이라 마음먹고 의사 생활을 그만두고 로스앤젤레스를 떠나왔다. 주변 사람들이 대부분 만류했지만 나는 50만 달러의 연봉을 보장하는 직업을 뒤로 하고 세계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구직 시장으로 뛰어들었다. 국토를 가로질러 직업 사다리의 밑바닥으로 내려왔고, 원룸에서 지내며 앞으로 갈지 위로 갈지는커녕 나아갈 방향조차 제대로 정하지 못했다. 스승처럼 조언을 아끼지 않은 한 지인은 사다리가 제대로 된 탄탄한 벽에 놓여 있는지 잘 모르겠으면 올라가지 말라고 충고했다. 그는 샤워를 그만두라는 의미로 한 말이 아니었고, 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때가 삶의 모든 것을 찬찬히 살펴볼 순간이라고 느꼈다. 내 존재를 되돌아보면서 나는 없어도 될 만한 물건과 습관을 생각해봤다. 카페인과 술을 줄이고 유선 방송과 인터넷을 끊고 차를 팔았다. 별 생각 없이 반복해서 소비하던 간접 비용을 제한했다. 누군가가 벤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인스타그램에서 보고는 따라 해보려 했지만 여자친구를 비롯해 나를 아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말리는 바람에 의욕이 꺾였다. 나는 원래 비누와 샴푸에 큰돈을 들이지 않아서 그 대신 제품을 사용하는데 쓰는 시간을 계산해봤다. 행동 경제학자들과 생산성 전문가들은 습관 대신 선택한 소소한 행동이 가져올 부가 효과를 계산해본다. 가령 뉴욕에서 하루에 담배 한 갑을 피우면 1년에 대략 5,000달러를 쓰게 된다. 향후 20년간 담배를 끊는다면 물가 상승률을 고려할 때 대략 20만 달러를 모을 수 있다. 내 생각에 스타벅스를 끊으면 버뮤다의 별장도 살수 있다. 샤워하고 제품을 바르느라 날마다 30분을 보낸다면 긴 인생 동안 씻는 데만 1만 8,250시간을 소비할 것이다. 이 계산에 따르면 샤워를 하지 않았을 때 인생에 2년 이상의 시간이 생긴다. 가족과 친구들은 내가 볼품없고 꾀죄죄해서 여가를 즐기기도 힘들겠다고 말했다. 어머니는 내가 잘 씻지 않아 세균에 감염돼 병이 날 수도 있다고 염려했다. 자기 관리에 시간을 들이고 세상에 당당하게 나설 만큼 외모에 신경 쓰지 않아 기본적인 인간다움을 잃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새 사람이 된 듯. 하루를 맞이하는 소박한 즐거움을 놓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감기에 잘 안 걸리고 피부가 더 좋아 보이고 더 나은 일상과 즐거움을 찾는다면 욕실에 있는 온갖 제품, 예를 들어 머리카락에서 기름기를 제거하는 샴푸와 다시 채우는 컨디셔너, 피부에서 기름기를 없애는 비누와 다시 채우는 보습제가 알고 보니 소비를 부추기기만 한다면 제품을 쓰지 않고 사나흘을 넘겨본 적이 없다면 도대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샤워를 안 하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아는데요. 별로 안 좋아요. 의심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말하려는 바 역시 그렇다. 나는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이 커피를 마시지 않고 견디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아는데 별로 안 좋다. 모르는 사람들만 참석하는 파티에 가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아는데 역시 안 좋다. 훈련하지 않고 마라톤을 뛰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도 아는데 그건 역시 별로 안 좋다. 그렇지만 나는 카페인을 서서히 줄이고 여러 모임에 참가하면서 편안한 기분을 느껴보고 죽는 게 낫겠다고 푸념하지 않고 마라톤 풀코스를 대비해 훈련하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도 안다. 사람 몸 또한 이런 과정에 익숙해질수록 노력은 점점 수월해지고 즐길 수 있는 수준까지 나아간다. 매일 씻는 습관도 이처럼 바꿔나갈 수 있다. 몇 개월로 시작해 몇 년이 지나면서 나는 제품 사용을 서서히 줄였고 점점 덜 필요하게 됐다. 아니면 적어도 덜 필요하다고 믿기 시작했다. 피부는 서서히 기름기가 줄어들었고 습진도 덜 생겼다. 채취 방지제를 덕지덕지 바르는데 익숙했던 겨드랑이에 아무것도 바르지 않고 하루가 지났는데도 양파 냄새 같은 채취가 나지 않았다. 여자친구는 나한테 사람 같은 냄새가 난다고 했다. 초기에 들었던 의심은 열정으로 바뀌어 갔다. 나한테 나쁜 냄새가 절대로 나지 않는다고 단언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냄새나는 일이 점차 줄었다. 나는 패턴을 알아갔다. 피부에 뭐가 나거나 냄새가 날 때는 보통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수면 시간이 부족했거나 일이 잘 안 풀릴 때와 겹쳤다. 위스콘신에 있는 가족의 나무 농장에 방문하거나 옐로스톤 국립공원으로 휴가를 가는 등 실내 배관 시설이 없는 곳에서 며칠을 보낼 때는 냄새도 별로 나지 않았고 멀쩡하게 보였다. 한겨울에 출퇴근만 간신히 하면서 게으르게 보낼 때는 스스로 불결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냄새가 났다. 나는 몸이 내가 전하려는 말에 적절히 대응하게 됐다. 내 몸은 날 씻어줘 보다 밖에 나가 돌아다녀 사람들을 만나 기타 등등을 말하는 듯했다. 샤워를 그만둘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내가 태어난 나라가 뿌리 깊은 통념상 특정 인종에게 추가 혜택을 주는 미국이기 때문이다. 나는 사지 멀쩡한 백인 남성이고 대체로 건강해 보인다.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몸에 잘 맞고 낡지 않은 옷을 자주 빨고 갈아입을 형편이 된다. 영어를 읽고 쓸 줄 알며 유창하게 구사한다. 지금 나열한 것만으로도 내가 이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의미한다. 심지어 샤워를 안 하거나 차려입지 않아도 꽤 괜찮아 보이고 전문직에 종사하는 것 같으며 레스토랑에서도 홀대받지 않을 것이다. 바꿔 말하면 나는 깔끔해 보이려고 노력할 필요가 거의 없다. 예부터 샤워와 몸 단장을 중시했던 사회 규범은 개인위생과 공중위생의 역사와 긴밀하게 얽혀있다. 거의 모든 나라에서 통용되는 청결의 개념은 질병을 기피하고 자신을 보호하려는 진화론을 바탕으로 역겨움과 혐오의 감정이 발생한 데서 비롯된다. 하지만 어떤 개념은 전염병이나 독소에 노출되는 차원을 훨씬 넘어선다. 질병을 예방하려는 개인의 노력은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규정하고 그에 따른 소속감과 우위성 사이에 균형을 잡아주는 복잡한 신념 체계를 거치며 사회적으로 정해진 규범과 함께 뒤섞여 있다. 게다가 자신의 몸을 보살피려는 가장 개인적인 결정마저도 거대한 권력 구조에 영향을 받고 조종됐다. 나는 이 책을 쓰면서 공중위생학 학위를 받았고 예방의학과 레지던트 수련을 마쳤다. 상대적으로 역사가 짧은 예방의학은 이제껏 근본 원인과 문제점은 다루지 않은 채 증상에 따른 처방과 제한적 임시 치료에만 초점을 맞춰온 의료의 역사에 대항하는 의학이다. 기존 의료 방식과 달리
질병이 나타나기 전 예방에 집중하며 사람들에게 기본 수칙, 즉 식사를 적절히 하고 깨끗한 물을 마시며 안정적으로 공동체에 소속돼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라고 권한다. 건강은 사람마다 의미가 다를 수 있지만 일정 수준의 자유와 불편 없이 살며 인간관계와 의미 있는 노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재정적, 시간적 자유와 함께 할 때 비로소 온전해진다. 나는 이 기본 철학을 기준으로 사람들이 피부 관리에 총체적으로 투자하는 돈과 시간, 그리고 얼마만큼 허용할 수 있는지의 기준이 너무 궁금했다. 그 기준을 확인하려면 지난 200년간 건강과 행복, 아름다움, 말로만 그럴싸한 해결책을 사람들에게 약속했던 미용업계를 살펴봐야 한다. 그래서 나는 몇 년 동안 비누의 역사와 과학을 탐구하며 19세기 비누 허황부터 최근 피부관리 산업에 이르기까지 업계의 운명과 제품, 비누를 계기로 탄생한 신념을 분석했다. 미생물학자, 알레르기 전문의, 유전학자, 생태학자, 피부 미용가, 비누 애호가, 벤처 투자자, 역사학자, 아미시 신도, 국제 지원가, 그리고 몇몇 성실한 사기꾼들과 이야기를 나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청결의 개념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확신하게 됐다. 비누, 세제, 채취 방지제, 헤어케어, 스킨케어 제품을 취급하는 국제시장은 현재 수조 달러 규모다. 오늘날 욕실 선반과 수납장에 늘어선 병과 튜브는 과거 왕실의 소장품을 능가할 정도다. 판매되는 제품 대부분은 사치품이 아닌 필수품으로 여겨진다. 관련 업계는 우리의 몸을 지킨다고 떠들어대며 가파르게 성장해 가고 있다. 세계적으로 청결의 개념이 폭넓게 강화되고 있지만 우리 피부에 서식하는 수조의 미생물에 어떤 결과를 줄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살아왔다. 과학자들은 이제야 피부 미생물이 우리의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있다. 피부 미생물은 그저 사람에게 무해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피부 기능, 나아가 면역 체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추측된다. 피부 미생물 생태계를 일컫는 피부 마이크로 바이옴이 새롭게 화제로 떠오르며 지금까지 알려진 비누와 피부 관리 상식을 되돌아보고 건강과 웰빙을 위해 챙겼던 생활 습관을 다시 따져볼 계기를 마련했다. 피부와 피부 마이크로바이옴은 우리 몸과 자연 사이의 접점이다. 우리 미생물들은 우리 자신이기도 하지만 아니기도 하다. 이같이 복잡하고 다양한 생태계를 이해한다면 우리와 환경 사이에 놓인 장벽을 대하는 인식도 완전히 바뀔 수 있다. 이 책은 우리를 감싸고 있는 피부의 복잡한 세상을 포용하려는 일종의 초대장이다. 그대가 샤워를 멈추지 않는다 해도 말이다. 나는 코로나19가 유행하기 몇 년 전에 이 책을 쓰기 시작했고 출판 직전에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퍼지는 바람에 이 책에서는 코로나19를 언급하지 않았다. 유행병은 한번 극복한다 해도 다음을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전하는 이야기와 원칙은 새로운 유행병 인식의 시대와도 무관하지 않다. 그 어느 때보다 일상 습관을 점검하고 우리가 무엇을 소비하고 어떻게 자연과 공생해야 할지 신중하게 살필 시간이다. 나는 미생물의 삶을 세심하게 이해하면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우리에게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 2장 정화라는 말에 숨겨진 비밀. 커티스는 사람들에게 썩은 음식이나 벌레, 체액, 그에 비슷한 사진을 보여주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기록하는 일을 한다. 런던 위생열대의학 대학원 교수인 커티스는 세계 인류 역겸 학자를 목표로 사람들이 왜 청결에 관심을 갖고 때로는 비이성적으로 보일 만큼 열과 성을 다하는지 알기 위해 연구를 시작했다. 그 결과 커티스는 사진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매우 유사하고 민족, 나이, 성별 등 온갖 변수를 감안해도 거의 보편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사실을 알아낸다. 이를 바탕으로 더럽고 끈적이고 흘러내리고 바글바글 움직이는 물질에 대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역겨움이라는 강한 감정을 느낀다고 결론을 내린다. 역겨움이라는 감정 너머에는 무엇이 숨어 있을까? 커티스는 사람들이 속내를 자세히 털어놓을 수 있도록 레더링이라는 소비자 조사 기법을 활용했다. 이 기법은 호기심 왕성한 4살 꼬마처럼 계속 묻기만 하면 된다. 왜요? 왜요?
그래서 왜요? 음식점에서 누군가에게 앞에 놓인 샐러드를 왜 주문했냐고 물어보면 아마도 괜찮을 것 같아서요 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계속 왜요? 라고 물으면 음식, 인간의 유한한 운명, 그 운명을 다스리려는 인간의 노력이 만든 여러 복잡한 관계까지 파고들게 된다. 레더링은 첫 데이트에서 사용해도 좋지만 연구에도 유용하다. 커티스의 연구에서 대답을 돌아 결국 처음 단어인 역겨움으로 되돌아온다. 커티스는 말했다. 때는 그냥 역겨워요. 분노는 역겹죠. 썩은 음식도 역겹습니다. 알아낼 수 있는 것은 그게 전부였어요. 그래서 커티스는 단어들이 가진 공통점을 찾아보기로 했다. 교수실 전체를 연구 대상과 관련된 책과 기사들로 채워놓고 전 세계 사람이 역겹다고 느끼는 것들을 방대하고 잡다하게 한 데 모아놓았다. 그리고 그 속에서 패턴을 찾았더니 모두 질병으로 귀결됐다. 떨어진 머리카락 한 올에도 백선이 옮을 수 있다. 그렇게 주문한 음식에서 머리카락 한 올이 발견되면 누군가는 당장 식당에 따지고 두 번 다시 가지도 않을 뿐더러 주방장은 물론 그 가족에게까지 저주를 퍼붓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역시 역겨움의 대상인 토사물은 서른 가지 전염병을 옮길 수 있다. 사람에게 역겨움을 주는 대상은 고통을 유발하지 않는다. 누군가가 암으로 죽어가거나 심근경색을 앓고 있으면 사람들은 혐오스럽다고 느끼지 않고 서둘러 병문안을 간다. 대신 피나 토사물, 배설물, 상처, 고름 등을 보면 병균 매개체라고 인식해 본능적으로 혐오를 느끼고 멀리하며 전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자신을 방어한다. 우리가 매일 하는 행동 중에 사람과 접촉하는 일이 제일 위험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우리를 아프게 하는 병원군을 옮기니까요. 그런 면에서 역겨움은 유용한 기제로 작용한다. 타인의 행동이나 모습에 역겨움을 느끼면서 그들이 가진 질병에서 자신을 지킨다. 반대로 자신에게 역겨움을 감지하면 부끄럽거나 창피함을 느끼기도 한다. 사회에서 고립되고 공동체에서 배제될까봐 두려워서 역겨워 보이지 않도록 조심한다. 우리는 외모에 신경 쓰도록 진화해온 것이다. 커티스는 설명했다. 친해지려면 서로 눈을 보고 대화하고 악수도 하고 어느 정도 침도 주고받아야겠죠. 마주보고 숨을 쉴 테니까요. 그런데 제가 옷은 꾀죄죄하고 머리는 부스스하고 피부는 온통 기생충으로 덮여있고 몸 여기저기 피부 병변도 보이고 냄새까지 고약하다면 상대는 역겹다고 느낄 겁니다. 결국 전 그 무리에서 낄 수 없죠. 그럼 저는 위험해질 수 있어요. 인간은 서로 협력하며 살아가는 종이고 생존을 위해 서로가 필요하니까요. 인생이란 타인과 가까워야 하면서도 타인에게서 자신을 보호해야 하는 끊임없는 긴장 상태인 셈이다. 진화 생물학자들이 청결 추구라고 자칭하는 위생 행위는 동물 세계에서도 볼 수 있다. 캐리비언 닭새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에 걸린 동족을 멀리한다. 개미는 질병을 일으키는 곰팡이를 제거하려고 몸을 손질하고 오염된 형제의 사체를 내다버린다. 벌은 병을 앓는 동료들을 벌집에서 쫓아내고 죽게 내버려 둔다. 잔인해 보일 수도 있지만 아픈 동족을 간호할 만큼 정교하고 현대적인 의료 제도가 동물 세계에는 없다. 척추동물도 위생에 신경 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커티스의 설명에 따르면 황소개구리 올챙이는 칸디다균 감염증에 걸린 동족을 기피하고 악쥐를 비롯해 조류는 기생충을 제거하려고 온몸을 손질한다. 제 둥지의 속담은 단순한 은유가 아니다. 새들은 그냥 둥지의 볼일을 보고 싶을 만큼 추운 날에도 속담을 따른다. 삶의 지혜를 아는 너구리, 오소리, 여우 원숭이 같은 동물은 지정된 화장실이 따로 있다. 심팬치는 짝짓기가 끝나면 성기를 씻는 행동을 할 때가 있는데 성병 감염을 피하는데 확실한 효과는 없지만 좋은 습관이기는 하다. 자연계에서 질병을 피하려는 행위는 짝짓기보다 더 보편적이다. 선충은 뇌가 없고 짝짓기도 안 하지만 질병을 유발하는 박테리아는 감지하고 피할 수 있다고 증명했다. 동물들은 냉혹한 진화 과정을 거치며 생존에 필요한 능력을 익혔고 스스로를 질병에서 지키지 못한 유전자는 제거됐다. 위생관념이 철저한 동물은 살아남아 번식했고 죽은 형제들을 배불리 먹었, 아니 그럴 리가, 그들을 묻었다. 학술용어로 위생은
엄밀히 따지면 질병 예방 행위를 의미한다. 인간에게 위생은 손을 씻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입을 가리고 벌어진 상처로 치료하고 배설물을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모든 행위를 일컫는다. 하지만 질병을 피하려는 인간의 원시적 본능은 차별적 관습을 만들어내며 지금까지 이어졌다. 커티스의 설명에 따르면 사람들은 지금도 다리를 절름거리거나 신체 부위가 대칭이 안 맞고 크기가 다른 것처럼 평균에서 살짝 벗어난 외형을 가진 사람을 보면 자신을 오염시키거나 자기 방어에 악영향을 끼치리라 믿으며 진화론적 혐오를 드러내기도 한다. 과거에 부종이 있는 사람은 사상충증 같은 질병을 옮길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했다. 이렇게 본능은 정상이라는 범주를 끊임없이 규정하며 굳어지고 혐오라는 감정으로 나타난다. 남이 볼 때 누군가의 외모나 냄새, 소리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면 시간이 흘러 질병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밝혀진다 해도 사람들은 경계의 끈을 놓지 않는다. 감염병은 사망 원인의 주된 요인이라는 타이틀을 만성질환에 넘겼지만 뇌는 여전히 과할 정도로 감염병을 두려워한다. 질병과 무관한 자극을 오해해 자신과 남을 향한 역겨움이 뒤섞이고 시야가 흐려져 무엇이 진짜 위협인지 알 수 없게 된 까닭이다. 역겨워 보이지 않으려는 충동이 오늘날 청경의 토대가 됐지만 그 방식은 우리 몸의 혈액이나 배설물이 묻지 않았다고 확인하는 수준을 훨씬 넘어섰다. 커티스는 부유한 나라 국민이 말하는 위생이 알고 보면 청결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쫓는 수준이라고 주장한다. 일반 위생 개념과 달리 청결은 질병 예방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커티스는 주장한다. 사람들이 위생용품을 사는 이유는 합리적으로 건강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멋있어 보이려는 거죠. 여드름도 습진도 주름살도 없앨 수 있고 몸에서 향기까지 난다면 어떨까요?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추구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멋있어 보이고 좋은 향기가 나는데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단순하지 않다. 사람들은 문화에 따른 기준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오랜 습관을 이어갔다. 미적 규범에서 선택의 범위는 우리가 지닌 전문적, 사회적 지위에 따라 결정된다. 몸단장이 소득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이미 증명됐고 특히 여성에게는 전체적인 외모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기 관리 차원에서 하루 중 잠시 짬을 내 피부 관리를 받으며 얻는 기쁨도 무시할 수 없다. 아름다움 그 자체가 목적이 되기도 한다. 친한 동료 작가들은 이 관점을 설명할 때 찰스 다윈을 들먹이는 건 민망할 정도로 상투적이라고 말했다. 아름다움은 개체에게 쾌락을 주는 진화적 특성이며 쾌락은 그 자체로 목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름다움은 번식을 목적으로 짝을 유혹할 때 발휘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을 비롯한 동물들은 장수의 해가 될지언정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 좋아지는 대상을 찾기 때문에 좋은 부모가 되지 못하고 심지어 단명한다 해도 아름다운 동물과 짝을 이루려고 한다. 인류 역사 전반에 걸쳐 자신을 청결하게 하는 것은 건강과 아름다움을 의미하는 현대적 개념보다 영성과 의식을 뜻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15세기 아즈텍인은 경화의식을 치르기 위해 산비탈을 깎아 거대한 물 웅덩이를 만들었다. 산과 산파들은 아기를 씻길 때 물의 여신 찰지우 틀리코에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다. 아즈텍인은 제물로 준비한 노예도 신성한 물로 씻겼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신처럼 차려입고 망자가 사후세계로 잘 건너가기를 기원하며 의식에 따라 죽은 자의 몸을 닦았다. 그리스 의사 히포크라테스는 목욕을 소소한 건강 실천법으로 여기며 장려했다. 하지만 그는 세균 제거에는 관심이 없었다. 히포크라테스에게 목욕이란 몸속 체액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에 몸을 담그는 행위를 의미했다. 온기는 두통, 배뇨, 불능 등 다양한 질병에 효과가 있다고 믿었고 찬물 목욕은 관절 통증에 좋았다. 목욕은 기본적으로 질병의 원인을 없애기보다 불, 물, 흙, 공기 같은 원소에 노출하는 방식이었다. 이 실천법은 고대 로마에 목욕과 잘 어울려졌다. 계급에 상관없이 모든 시민은 여가를 즐기는 목적으로 설계된 공공시설에서 목욕을 하며 어울리고 담소를 나눴다.
대중 목욕탕은 손님이 운동할 수 있는 안뜰을 중심으로 온탕, 유온탕, 냉탕이 마련된 욕실에 배치됐다. 초기 기독교인은 섭생과 규제를 엄수하던 종교 정신에서 벗어나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이 음식을 제한하고, 포경수술을 시행하고, 안식일을 준수하는 엄격한 유대교 법률을 등한시했다. 그들의 구세주인 예수는 의식의 정화 측면에서 보면 비교적 미니멀리스트였다. 나중에 화가들이 예수를 그릴 때 피부에서 때를 지우고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표현했지만 독실한 추종자들처럼 예수 역시 자신의 외모에 전혀 개의치 않았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는 내적 순수성보다 종교의식을 중시하는 사람들을 꾸짖었다. 먼저 잔과 접시의 안을 깨끗이 씻어라. 겉도 깨끗해지리라. 신약 성서 중 다른 구절에는 예수와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먹어 바리새인들에게 충격을 줬다고 한다. 사세기 성자 제롬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번 씻은 사람은 다시 씻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기독교는 세리라는 상징적 의식을 제어하면 신체 정화 면에서 일반적인 세계의 믿음에서 크게 벗어나 있었다. 목욕이나 위생 요건이 결핍된 상태를 옹호하며 타 종교와 거리를 두는 시기다. 이슬람교는 기독교와 달리 하루에 5번 기도하기 전에 손을 씻어야 한다. 이슬람 사원에서 물이 필요했기 때문에 아랍 도시들은 유럽에는 없던 상수도를 정교하게 구축할 수 있었다. 힌두교도 역시 성견 지명 있게 조례를 만들어 위생 관행을 지켜가고 있다. 서양의 세균 원인설이 등장하기 수세기 전부터 사람들은 배변 후에 손을 닦았다. 볼일볼 때는 반드시 왼손만 썼고, 먹을 때는 오른손만 썼다. 이탈리아 여행자 마르코 폴로는 13세기 인도를 방문했을 때 인도인들이 하나같이 깐깐하게 물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들이 각자 물병을 갖고 있다는 것에 놀랐으며, 아무도 다른 사람 물병으로 마시지 않았고, 심지어 병에 입을 대지도 않았다고 했다. 인도인이 자주 목욕한다는 사실에는 더욱 충격을 받았다. 폴로는 비슷한 이유로 중국에도 매료됐다. 그는 여기서는 누구나 일주일에 적어도 세 번은 온욕을 하고 여력이 되면 겨울철에도 매일 목욕을 한다. 지위가 높거나 재산이 많은 사람은 모두 자택에 개인 욕탕을 두고 있다고 했다. 그의 고향인 베네치아에서는 절대 볼수 없는 모습이었다. 후에 야만족으로 불린 여러 무리가 로마를 정복하고 수로와 대중 목욕탕 대부분을 파괴했다. 사회 기반 시설이 부족해지고 기독교인들이 위생을 끊임없이 불신하면서 중세 시대가 이어졌고 이 시대는 목욕 없는 천년이라고 불리게 됐다. 이는 14세기 중반 집게 곪은 종기가 유럽인의 사타구니와 겨드랑이, 목에 나타나기 시작하며 정점에 다다랐다. 조반니 보카치오의 저서 데카메론에서는 종기가 달걀이나 사과만큼 커진다고 묘사했다. 종기가 커지고 사흘 정도 지나면 환자는 사망에 이르렀다. 이 흑사병이 보카치오의 고향인 피렌체를 휩쓸고 지나가는 동안 보카치오는 자식을 버리고 떠나는 엄마의 모습과 어디서도 피할 수 없었던 시체 냄새를 글로 표현했다. 기도 행렬이 이어졌지만 병은 걷잡을 수 없이 퍼졌다. 3년 후에는 유럽 인구의 대략 3분의 1이 사망했다. 종기는 림프샘이 부어올라 생긴 것으로 흑사병 세균에 노출되는 응급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 면역계 세포가 림프샘으로 과도하게 몰려든 것이 원인이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은 흑사병이 발생하고도 500년이 지나도 알려지지 않았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유대인이 도시 곳곳에 독을 퍼뜨렸다고 비난하며 죄를 뒤집어 씌웠다. 산채로 화형을 당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든지 하나를 선택해야 했던 유대인 중에는 고해 성사를 하고 이른바 자신의 죄를 씻은 사람도 있었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었다. 흑사병이 발생한 것은 행성 배열이 어그러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이론도 있었다. 파리 대학의 의사단은 1348년 보고서를 발표해 사람들이 죽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들은 토성과 목성이 불행히도 분노와 전쟁을 야기하는 사악한 행성인 화성과 나란히 놓여 있었다고 보고했다. 화성이 타락하고 있어 공기와 섞이면 행성의 물질을 오염시키는 우울한 기운을 땅과 바다에서
끌어모았다고 주장한 것이다. 질병을 유발하는 우울한 기분이라는 개념은 나쁜 공기란 뜻의 독기로 알려졌다. 공기로 운반되는 전염과 공해를 말하는 현대 개념과 다르지 않아 보이지만 이때의 독기는 영적인 오염을 의미했다. 파리의 의사들은 역병에 취약한 신체는 열과 습기가 많은 몸이라 말하며 소비되지 않은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유해한 체액으로 막혀있는 상태로 운동, 성관계, 목욕을 과하게 하며 나쁜 생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라며 경고했다. 그런 끔찍한 악행을 피한다고 안전이 보장되지는 않았지만 의사들은 겁에 질린 시민들에게 장담했다. 몸에서 습기와 노폐물을 없애고 분별 있고 적당한 양생법을 따르는 사람은 역병에 성급히 무릎 꿇지 않을 것이다. 역병이 아무리 두려워도 이미 열악해진 위생 실태를 바꾸지는 못했다. 당시 교황청 소재지였던 프랑스 아비뇽에서는 시체를 묻을 땅이 부족할 정도였고 교황은 강을 신성한 장소로 선포했다. 가정에서는 양심의 거리낌 없이 죽은 가족을 농강에 던져넣었다. 수로에는 차마 던질 수 없었다.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 흑사병 매개체인 벼룩을 날랐고 그렇게 흑사병은 유럽 어디선가 거의 해마다 재발하며 18세기 초까지 이어졌다. 관료들은 질병을 퍼뜨릴 우려가 있다며 대중목욕탕을 폐쇄했다. 캐나다 작가 캐서린 에센버그는 사람들이 세균을 두려워하고 이해하지 못한 나머지 16에서 17세기는 유럽 역사상 가장 더러웠던 시기로 남게 됐다고 말한다. 당시는 시골이 더 안전했고 일자리도 더 많았다. 그러다가 산업혁명을 시작으로 전세가 바뀌기 시작했다. 19세기 이전 세계 주요 도시의 인구수는 몇십만 명 정도였다. 고층 건물도 없었고 오늘날 로스앤젤레스, 홍콩, 델리처럼 대도시에 거의 매일 떠있는 고질적인 연물을 만들어내는 공장도 없었다. 1801년 런던 인구는 100만 명을 넘어섰다. 1850년에는 200만 명이 넘는 지경에 이르렀다. 사람들이 도시로 밀려들면서 파리와 뉴욕의 인구 수도 곧 런던을 뒤따랐다. 도시로 모여드는 인구가 워낙 빠르게 증가하다 보니 사회 기반 시설이 턱없이 부족했다. 난데없이 늘어난 인구 밀도에 환경은 눈에 띄게 지저분해졌다. 비포장 도로는 여름에는 먼지가 날렸고 다른 계절에는 진흙 투성이었으며 발밑은 말똥으로 가득했고 대기는 공기를 오염시키는 석탄 연기로 꽉 찼다. 골목마다 사람 분뇨가 오물웅덩이를 이뤘고 상수도는 쓰레기로 거의 막히기 직전이었다. 이 환경 하나하나가 세상을 뒤흔들 전염병을 발생시키며 공중보건 분야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1840년대 장티푸스와 발진푸스가 유럽 산업지역의 빈민가를 휩쓸자 독일 의사 루도프 피르오는 생활환경과 질병 사이에서 연관성을 찾아냈다. 여전히 독기 이론에 영향을 받은 그의 연구는 미국 의학협회가 미국 내 질병을 연구하는 계기가 됐다. 1847년 협회에서는 질병을 유발하는 공기가 분산하도록 화장실에 환기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854년 영국 의사 존 스노가 런던의 콜레라 발생이 우물에서 비롯됐다고 밝혀내면서 나쁜 공기 이론에 의문이 제기됐다. 스노는 상세한 지도를 사용해 환자들에게 공통된 습관이나 접촉이 있었는지 질문하며 추론해 나갔다. 이 방식은 스노가 셜록 홈즈보다 먼저 사용했고 현대 역학 분야를 탄생시키며 가치를 증명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물이 어떻게 질병을 일으키는지 알아내지 못했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도 않았다. 우물 근처에 있는 배설물 웅덩이에서 눈으로 볼 수 있는 유기체가 흘려들어와 물을 오염시켰다는 의견은 당시에는 받아들이기가 너무 끔찍했고 정치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었다. 도시 전체의 배설물과 식수를 분리하기 위해 정비에 나서야 할 판이었다. 런던 정부는 스노의 조사 결과가 연관성이 부족하며 비논리적이라고 묵살했다. 스노가 사망하고 20년이 넘은 1883년 코온의 런던 우물에서 얻은 역학조사 결과에 추가 관찰을 더해 오염된 물이 발병 원인이라는 주장을 고쳤다. 그리고 이 병균들이 상수도에 잠입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면 다른 질병이나 기질도 병균이 원인일 수 있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세균 원인설이 새롭게 등장해 대중의 내리에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는 한편 도시화와 인구 성장이 빠르게 진행되며
감염병의 위협은 더욱 심각해졌다. 20세기로 접어들 무렵에는 감염병 퇴치와 예방이 도시계획의 필수가 되면서 이 시기를 위생혁명이라 부르기도 했다. 혁명은 산업혁명이 만든 결과였다. 유럽과 미국에서 기본적인 공중위생과 개인위생을 장려하며 공중보건이 새로운 필수 분야로 떠올랐다. 세균 원인설을 부정했던 과거의 정부 방침도 질병 예방을 위해 기반시설에 긴급하게 투자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무기인 식수와 하수처리 시설을 마련했고 대중에게 대변을 본 후 손을 씻도록 장려하는 운동을 실시했다. 변화가 있기 전까지는 이웃이나 도시에서 다수가 사망하는 비극이 발생해도 어쩔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였다.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획기적이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개인위생 개념에 관심을 가졌다. 청결을 기본으로 상대가 위험한지 아닌지를 파악하기도 했다. 단정치 못해 보인다는 것은 시설 형편이 안 되거나 공동주택에 인접한 골목에 있는 배설물 웅덩이에 볼일을 본다는 걸 의미했다. 빈균 보이자일 가능성도 있다. 반면에 옷을 빨아입고 머리를 빗고 세수를 해서 단정하게 보이면 안전하다는 신호다. 몸 단장을 했다고 그 사람이 손을 씻었거나 혹은 질병을 일으킬 벼룩이 없다고 보장하지 않았지만 외모와 위생은 의미가 겹쳐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청결과 불결의 개념이 각각 건강과 죽음으로 이어지면서 분열을 초래할 의미가 단어에 내포되기 시작했다. 깔끔하게 보이려면 돈과 시간처럼 자원이 필요했다. 개인 위생을 나타내는 여러 표시는 지위를 알리는 또 다른 방식이 됐고 많을수록 좋다고 여겨졌다. 단순히 역겨워 보이거나 냄새가 나는 것을 피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았다. 사람은 모름지기 좋은 냄새를 풍겨야 했다. 특정 직업이나 모임에서는 청결을 드러내는 것으로 누구를 받아들이고 누구를 배척할지 결정했다. 노동자 계급은 안 씻는 다수로 알려졌다. 신분 상승은 배설물 웅덩이 근처에서 일하는 하층민이 자기 직업에 맞는 옷이 아니라 자신이 꿈꾸던 직업에 맞는 옷을 입을 수 있느냐에 달려있었다. 1900년대 초 맨하튼에 사는 중산층과 상류층은 침실에서 씻기 시작했다. 심지어 빈민가 다세대 주택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 부엌 바닥에 대야를 놓고 물을 채워 아이들을 목욕시켰다. 빈민가에서 목욕을 하려면 집 밖에 나가 계단을 여러 번 오르내리며 물을 길어와야 했고 장작을 때 난로에서 물을 데워야 했다. 그저 청결해 보이려고 당시 사람들은 그 고생을 참고 버텼다. 개인위생의 개념은 사회공학의 도구로 확실히 자리를 잡아갔다. 성매개 감염을 방지하려는 노력이 사회위생운동의 토대가 됐고 제1차 세계대전 중에는 매독 발생을 통제하라고 대중교육도 시작했다. 이 운동이 훗날 학교에서 시행하는 성교육으로 이어졌다. 과거에도 은밀한 사생활이라며 금기처럼 여겼던 성병이 개인위생을 구실로 과학적 명분을 얻게 됐다. 유전학과 감염병이 널리 알려지면서 재앙의 씨앗이 되기도 했다. 1895년 독일 의사 알프레드 플레츠는 인종위생학이라는 책을 출판하며 수십 년이 지나 등장하는 우생학 운동의 기초를 마련하고 결국에는 홀로코스트를 지시하는 결과를 낳았다. 순수성과 청결함을 추구하는 이념은 고립주의자들의 주장의 토대가 됐고 동질성은 우수하고 다양성은 부자연스럽고 위험하다는 기본 가설을 내세웠다. 미생물 세상을 향한 두려움과 멸시는 명백한 인종차별부터 억압적인 성생활까지 분열을 조장하는 데 기여했다. 비누 판매에도 효과적으로 사용됐다. 오늘날 마트 선반을 채운 무수히 많은 제품은 100년 전 노동자 계급이 수돗물과 욕조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일용품이 됐고 생활에 조금씩 스며들었다. 새롭게 목욕 습관이 자리를 잡으면서 비누 시장은 거대해졌고 여러 세정 제품은 무한 경쟁을 시작했다. 가난한 사람이 더는 안 씻는 다수라는 표현으로 구별되지 않자 부유한 사람들은 자신을 가장 깨끗한 사람으로 보이게 할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했다. 자본주의가 지위만큼 효과적으로 판매하는 상품은 없다. 조금 써봐서 좋았다면 많이 쓰면 더 좋을 것이 분명했다.